자, 오늘 준비한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징어. 오징어 중에서도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제가 어제 딱 서해안을 가가지고 낚시로 그냥 요 오징어들을 잡아왔죠. 그래서 아주 싱싱한 상태의 오징어 준비했는데요. 요 갑오징어로 아주 맛있는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갑오징어는 똑똑똑 안에 뼈가 있습니다. 일반 오징어와 차이는 안에 큰 뼈가 있다는 건데요. 뭐 손질하는 방법은 크게 뭐 다를 거 없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우리 오징어 배 갈라서 하듯이 자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그러면 안에 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쭉 뜯어주면은 야 내장은 싹 빠졌죠. 야 싱싱하니까 정말 깨끗하네. 속에 이렇게 한번 칼로 이렇게 밀어서 깨끗하게 끈적끈적한 것들 걷어내 주시고 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뼈가 있습니다. 뼈 자 요게 오징어 뼈 딱딱한데 완전 딱딱한데 약간 조개 껍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이게 빼는 게 어렵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힘들다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몸통 하고 요거 이제 내장 쪽에 중간에 내장 잘라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입 있죠? 입 마찬가지로 떼어주시고 눈 빼주시면 갑오징어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결국은 그냥 우리 일반 오징어와 별 차이 없으니까 겁먹지 말고 하셔도 되고 갑오징어는 확실히 살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오징어 손질을 해놨으면 오징어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야 갑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짧아요. 짧은 대신 좀 살이 두툼합니다. 야, 그래서 확실히 좀 씹는 맛이 있죠. 자 이렇게 한 입 크기로 툭 썰어가지고 두툼하다 두툼해. 자 그리고 이제 물로 한번 싹 헹궈줘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갑오징어 손질해 놨습니다. 뽀얀 게 너무 맛있게 싱싱하니까 야 그냥 재료만 봐도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함께 넣어줄 채소들 준비해 놓을게요. 자, 당근, 양파, 자, 대파, 양배추 딱 준비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오징어를 양념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진 마늘 하나 둘 그리고 맛술 하나 둘 설탕 하나 둘 간장 하나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을 3분의 1 스푼 보통은 간장으로 간을 하지만 물이 많이 생기니까 이 간장 양을 줄이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는 겁니다. 고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잘 한번 버무려 놔야지. 새빨간 게 맛있겠다. 자 그리고 오징어를 볶을 때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 나중에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기름이 좀 섞여줘야 돼요. 야 그리고 팬이 약간 이제 달궈지면 오징어를 딱 아 냄새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야채도 와 부지마다
자, 이렇게 자, 싹 맛있게 자, 볶아주신 뒤에 자, 마지막에 자,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한 바퀴 이렇게 자, 넣어주시고 자, 참기름 통깨도 자, 푸짐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갑오징어 볶음. 아, 다 됐습니다. 지금 이거 비주얼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자, 이렇게 바로 야, 오징어 볶음, 갑오징어 볶음 다 됐습니다. 야, 맛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자 갑오징어로 갑오징어 볶음 만들어봤는데요. 갑오징어는 자, 일반 오징어보다 살이 훨씬 두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들어놔도 물도 별로 안 생기고 야, 맛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야, 이거 확실히 오징어 두께가 두툼하니까 야, 씹는 맛이 있습니다. 야, 이거 맛있는데? 야, 이건 그냥 먹어도 너무 좋겠지만 야, 술안주로 야, 너무 좋은데요. 이건 딱 먹었을 때 야, 이거 소주 한잔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갑오징어 너무 맛있는데요? 질기지도 않고 고기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야, 확실히 두툼해서 먹을 때 식감이 야, 그냥 오징어랑 다릅니다. 어우, 맛있다. 야, 비린내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매콤하면서도 야, 지금 간도 너무 좋고 야, 너무 맛있네요. 야, 이거 맛있네. 맛있어. 개인적으로 야, 이거 낙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질긴 건 아닌데 약간의 그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 고기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아, 이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좋다, 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밥 더 먹어야 돼. 갑오징어 대박인데요? 와, 정말 맛있네. 그러니 이 갑오징어 전문점이 왜 있는지 알겠네. 아, 이거 제 진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툼한 거, 도톰한 갑오징어. 야, 살 두께가 다릅니다. 아, 비린내나 잡내도 없고 두께가 두툼해서 야, 질길 것 같다. 야,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전혀 질긴 느낌 없이 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다음에도 제가 갑오징어가 보이면은 충분히 사 먹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다. 자,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도 야, 기회가 되신다면 갑오징어, 요즘 오징어 비싸잖아요. 그럴 때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야, 갑오징어 한번 야, 도전하셔서 야, 만들어 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너무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맛있네. 먹물 다 터져가지고 이게 뭐야. 와, 이거 먹물 장난 아니다. 진짜 새까맣다. 와.